예쁘지. 되게 소중하죠. 이렇게 사버렸어. 여러분. 왜 이렇게 뾰루퉁해? 이거 되게 햇빛 같지? 조명이다? 머리 말리기 귀찮아. 누가 나 머리 좀 말려줄 사람. 이거 여기예요. 이거 내 방이에요. 되게 예쁘죠? 지금 비추고 있는 저 빛으로 찍었어. 요거. 이렇게 찍고 있어요. 근데 요즘 되게 무기력하다? 왜 그런 때가 있잖아요. 막 텐션도 안 오르고 기운 딸리고. 너는 누구냐? 나는 누구냐? 여러분, 제가 새로 산 보조배터리거든요? 여기에 남은 재터리, 아니, 남은 배터리 잔량이 표시돼요. 이렇게 지금 40%가 남았대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얼마 남았는지 알고 쓸 수 있으니까. 화장해볼까? 요즘 제일 자주 써요. 여러분, 재수술 하려고요. 코가 휘었어. 너무 아쉽게도 한 방에 잘 됐으면 저도 안 했을 텐데. 이거 봐요. 팬분들이 주신 건데 되게 소중하죠? 누가 봐도 망고. 아이스베어 좋아한다고 아이스베어도 받았고. 아이 귀여워. 치면은 색깔이 박. 야. 야. 저 원래 안 그랬는데 이상하네요. 여러분들도 그런 날 있죠? 아무 뭐 약속도 없는데 갑자기 꾸미고 싶고 그냥 화장 연습도 할 겸 꾸며보고 싶은 날. 우주하마 우주하마님 스트리밍 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. 저 독사냐고요? 아, 부끄럽습니다. 나 지금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 알아요? 여기 테이프 묻혀서 촬영하고 있어요. 떨어질까봐 무섭잖아. 그리고 요 카메라 이름,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 소니 카메라 ZV-1일 거예요. ZV-1. 요거 되게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좋아요. 나는 얘를 먼지라 불러. 먼지가 맨날 바람소리 잡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그리고 내가 요즘 쓰는 살균 스프레이. 누가 우리 집에 오잖아요? 그러면 너 앞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린다고. 살균 스프레이. 저도 어디 외출 갔다가 오면은 몸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. 무섭잖아. 코로롱. 여러분, 그리고 또 눈 온 거 봤어요? 나는 처음에 눈이 좋았는데 이제 안 왔으면 좋겠어. 너무 사고도 잦아지고. 눈? 예쁘지. 예쁜 쓰레기. 하얀 쓰레기.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거무잡잡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차들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 아주 알잖아요. 지나갈 때마다 척척척척척척 발에 막 다 튀기고 신발에 다 묻고 현관에 막 커피 타왔어요. 커피에 물도 묻혀오고. 어른의 향기랄까? 알맞아. 미키마우스. 여러분, 저 그리고 내가 폴라로이드 광이잖아요. 폴라로이드 완전 사랑하잖아. 이렇게 사버렸어. 이거 다 필름이야, 이거. 폴라로이드 11 미니? 그거 필름. 마침 필름도 다 떨어졌겠다.
이거 되게 자주 쓰잖아요. 그니까 뭐 관계자 측이 보셨나봐. 아닌가? 아무튼 나한테 폴라로이드 공구해볼 생각이 없냐 그랬는데 나 근데 공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. 그거 하면 좋나? 내가 폴라로이드를 진짜 사랑하긴 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좋다면 할 거야. 근데 싫다고 하면 안 해 나는. 제가 최근에 산 파운데이션이에요. 어떤지 한번 내가 써볼게요. 오, 되게 잘 흘러내리네. 그냥 뭐 대충 화장하는 거니까. 근데 다들 요즘 뭐하고 지내나? 진짜 밖을 나갈 일이 없잖아요, 그죠? 좋은 거 같은데? 파운데이션? 여러분은 번아웃 온 적 있어요? 번아웃이라고 요즘 되게 많이 겪는 증상이래요. 약간의 슬럼프 비슷한 거기도 하지 않나, 그게? 번아웃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좀 슬퍼. 흑발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야겠어요. 내가 발색했던 자국이 남아있네. 잠깐만, 여러분? 불타는 고구마가 됐습니다. 원래 이런 건가요? 여러분! 나 왜 이런 거지? 나 뭐 한 거예요, 지금? 피카츄가 됐어요? 피카츄 and 불타는 고구마 and 에나벨? 색을 좀 죽여야지. 나도 모르게 막 얹어봤는데 이러네요? 원래 처음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좀 괜찮다, 그죠?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립을 바르자. 오, 심각했네. 어우, 깜짝이야. 아유, 놀랬어요? 여러분, 나도 레드립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요. 레드립 메이크업을 해볼까? 오늘 진짜 내가 안 했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거야. 어때요? 도전적으로. 어디 나가지도 않으니까. 이게 블러셔가 망했다고 내가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안 나가니까 그냥 해보는 거.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볼까? 마음 편하게? 지금 나만 내가 삐에로로 보이는 거 아니죠? 경쾌카야! 망고야! 오 와우, 나 이렇게 레드립이 안 어울린 사람 나 진짜 처음 봐. 새로운 도전은 날 설레게 한다더니 내 도전은 맛이 갔네요. 망한 김에 그냥 막 해보자고. 그러면 뭐 어떻게든 결과물이 나오겠죠. Come a little closer. I wanna dance with you. Everything's moving slower. 점을 찍어볼게요. 왜 너는 나를 만나서. 나 진짜 알지도 없나봐. 점이 두 개. 망고. 아. 우리 만나서 가는 중인데 우리 곧 제곱하서 쓰러질 거야. 일단은 우리 가고 있다. 어디쯤이야? 알겠어. 나 유튜브 찍는 중. 친구가 오기로 했었는데 오자마자 살균 스프레이를 한번 촥촥 뿌려줘야겠네요. 애들 배고픈데 뭐 좀 시켜줘야겠다. 뭐 시키지? 애들 감자탕 먹고 싶다 했거든요. 내 모습 보면 얼마나 놀랄까. 두 번 더 신바람 피지 마. Falling in love. You set my wheels in motion.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최근에 산 옷인데 벌써 살이 쪘나 봐요. 꽉 끼네요. See you want this too. Cause you've been looking at me all night trying to figure me out. 왔는데 나와보지 않느냐. 얘들아 일로 와봐 빨리. 살균 좀 하자. 앞뒤로 돌아. 하나 둘 셋. 앞뒤 네 다음. 네 앞뒤 살균. 네. 라면 포트기 다시 샀어요. 멀티 포트. 되게 귀여운 걸로 샀어. 짜잔. 찜기도 있네요. 채영이가 이렇게 애교가 많답니다. 편지를 써왔네. 몰라. 망치. 이 콜라를 먹었으면 받아. 미안해 내가. 유진이는 제 실무과 동창이고요. 채영이는 다들 아시죠? 동생이에요, 동생. 진짜 찐친이다, 찐친이야. 얘들아, 베레모 어떻게 쓰는 거였니? 망고야, 가열을 하면 돼, 가열? 응! 저 옛날에 베레모 광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어. 무슨 색이 예쁜가? 이거 아니면? 핑크. 근데 이게 더 귀여울 것 같다고?
베레모 쓰는 법 챕터 1. 일단 머리를 네. 준비해 주고요. 일단 뒤로 써야 돼. 뒤로. 이거 원래 이런 거 알지? 베레모 쓰기 당황할 필요 없어. 나 슈퍼 마리오에 나오는 보석 같은데. 이걸 정리를 해야 돼. 이거 이런 느낌이었어. 다 보이는 거 알아? 아니 점 뭐야 눈에?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점 찍어볼까요? 하고 이렇게 지금 잘 어울린다 그 잠옷 우리 맨날 야 뭐 앞에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내일 했어요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여러분 그래도 손이 가는 대로 했는데 그래도 좀 잘 먹은 것 같은데요? 아닌가? 아닌 것 같네요. 와, 애들 두 명 왔다고 이렇게 시끌벅적해지네. 채영아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네? 응. 굿. 냄새 대박이다. 신라면이야? 신라면? 그런 말 하면 안 된다. 너 남을 헷갈리게 한지 안 된다. 안 된다. 우리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 빨리 알려줘. 제가 진짜 레오제이님 팬이거든요.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할리갈리 하는 게 있거든요.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. 진짜 재밌어. 맛은 원래 끓인 사람이 보면 안 돼. 근데 별로 안 돼. 이제 친구들 반응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얘들아 나 어때? 라면 잘 끓고 있는 거 봐봐. 야! 얘들아! 얘들아 나 어때? 오늘 좀 그렇다. 속눈썹 붙인 거야? 아니 내 건데. 언니는 진짜 대박이다. 속눈썹은 진짜. 네. 잠깐만. 뒤에 끝말에 속눈썹은 이건 뭐야? 유진아. 나 어때? 저 이거 녹화되어 있던 거야? 응. 맛있다. 나 택시 해 얘들아. 귀여운데? 얘들아 나 눈 밑에 점 심을까? 진짜 처절하게 씹히네요. 얘들아 나 셀카 찍고 있어. 우와! 아우 찍고 싶다. 얼굴만 되면. 그래도 아까보다 반응은 좋네요. 진짜 베레모 어떻게 쓰는 거야? 여러분 바람 소리 들려요? 이제 설인데 다들 뭐 하시나요? 고향 가실라나? 안녕. 난 진짜 사랑받는 사람 같아요. 받은 만큼 더 베풀어야지. 망둥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. 밖에 애들이 있어서 장비에서 나를 못하겠어. 눈 왜 이렇게 파를 떨어? 예쁜 거 하나 찍어. 너무 이거 너야? 너야는 뭐야? 응, 다 완전. 이거 예쁜데 이거 왜 안 오는 근데 이거 살짝 무서워. 이런 거 뒤로 돌려. 이런 느낌도 있어요. 어머나 세상에 이거 눈 가리고 아주 그냥. 망고. 왜 이렇게 뾰루퉁해? 안 좋은 댓글을 또 봤어요. 나 진짜 유리 멘탈인가 봐. 휴대폰을 진짜 부셔버려야겠어. 이런 거 안 보게. 인스타 탈퇴할까 봐. 아, 나 번호 바꾸는 법 알려줘. 아, 맞다.